마늘종을 담글 용기를 지금 물에 팔팔 끓여서 소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자연의 마음이 그레이스입니다. 한인마트에서 이렇게 생긴 거 3개 사왔는데요. 마늘종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것을 먼저 물에다 씻어서 여기 이런 것은 이 꼭대기 이런 데는 질기고 딱딱하니까 잘라내고 해서 이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일단 마늘종을 세척을 하겠습니다. 여기 끝부분, 이 부분을 자르겠습니다. 밑에서도 1cm 정도. 그 다음에 이거를 4-5cm 정도 크기로 일정하게 자르겠습니다. 담아도 되겠어요. 간장 식초물을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펄펄 뜨거울 때 넣으면 아삭아삭하게 됩니다. 이거는 꼭대기랑 밑둥 딴 것은 이만큼이나 됩니다. 거의 반반이 잘려져 나간 것 같아요. 간장 소스를 말여가지고 뜨거울 때 붓겠습니다. 브러쉬가 한 컵, 그 다음에 간장 한 컵, 물 한 컵 넣겠습니다. 여기에 물 한 컵, 그 다음에 황설탕 한 컵, 그 다음에 진간장 한 컵에서 세 가지를 넣고 지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이 끓으면 그때 식초 한 컵과 맛술 반 컵을 넣겠습니다. 이거 식초 한 컵, 이거 맛술 반컵 되겠습니다.
팔팔 끓은 데다가 지금 넣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끓어오릅니다. 자, 이제 이거를 끄고 여기다 갖다 붓겠습니다. 눌러줍니다. 다 잠겼습니다. 마늘종 세 묶음을 위에 이 꼭대기에 있는 부분 잘라내고 밑에 있는 부분도 잘라내고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량 썰어서 병에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그 다음에 간장 한 컵, 물 한 컵, 그 다음에 설탕 한 컵 넣고 끓이다가 푸르르 끓어오르면 거기에다가 식초 한 컵과 맛술 반 컵을 넣고 다시 푸르르 몇 초 있으면 바로 끓죠. 그래서 여기다가 뜨거울 때 갖다 부었습니다. 갖다가 먹으면 됩니다. 마늘 좀 당겨기 쉽죠. 그래서 마늘 좀 장아찌 담그는 것이 끝났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God bless you. See you.